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다들 짱구 아시나요? 제가 짱구를 좀 많이 보는데 짱구에 나왔던 음식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짱구 아빠 요리는 아니고 짱구가 먹었던 떡국을 만들어 볼 건데 오존이라고 일본식 떡국인데 좀 만드는 게 구워가지고 다시 국물에 넣어서 부드럽게 해서 먹는 음식인데 어렵잖아요. 그래서 야매 버전으로 그냥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짱구가 이렇게 막 이렇게 먹던 모습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만들어 볼까요? 육수용 멸치와 다시마, 찹쌀가루, 쑥갓, 무, 당근, 어묵. 먼저 육수를 만들어 줄게요. 손질한 멸치와 다시마를 넣고 끓여주세요. 끓기 시작하면 다시마를 건져주세요. 5분 정도 더 끓이다가 멸치도 제거해 줄게요. 저는 커터가 있어가지고 커터로 이렇게 모양을 내줄 거예요. 당근도 커터로. 커터는 일반 시중이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저는 이거 1,600원인가? 주고 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 남은 짜투리 버리시면은 엄마한테 아주 크게 혼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모양 내기 위해서 이렇게 자른 거고 저는 나머지 다 해먹을 거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한다고 이런 거 꼭 버리시면 안 돼요. 이런 틀 맛있게 구워 드세요. 알았죠? 이렇게 모양도 내줬습니다. 떡을 만들어 줄 건데 꼭 전자레인지 돌릴 수 있는 그릇을 사용해 주세요. 소금, 물, 랩으로 잘 덮어가지고 이쑤시개로 구멍을 뚫고 2분씩 두 번 총 4분을 돌려줄게요. 육수에 무와 당근을 넣고 끓여주세요. 너무 뜨거우니까 조심해주세요. 지금 보이세요? 이 말랑말랑 떡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어묵도 넣어주시고요. 소금과 간장으로 간을 맞출게요. 무가 다 익으면 불을 꺼주세요. 손에다가 참기름을 약간만 묻혀주시고 떡을 이렇게 둥그렇게 만들어주세요. 이게 진짜 장난 아니에요. 치즈처럼 쭉 늘어난 게 짱구가 왜 당겨 먹는지 알겠더라고요. 짱구 보니까 떡이 둥글둥글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똑같이 둥글하게 하려고 감을 그릇에 이렇게 조심히 떡을 넣고 그 위에 국물도 부어줄게요. 원래 청경채가 들어가는데 저 청경채를 안 사가지고 그 위에 쑥갓도 이렇게 뿌려서 완성됐습니다. 제가 야매로 만들어서 그런 거겠죠? 짱구처럼 먹어볼까? 오존이 만드는 떡을 따로 팔아요. 해드실 분은 꼭 그걸 사서 해드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맛이 없어요. 식감이 진짜 찐득찐득해요. 쫀득이 아니라 찐득이야 이거는. 일본식 떡국 오존이를 만들어봤는데요. 야매로 만들어서 그런 건지 맛은 좀 이상해요. 맛이 이상하기보다 식감이 진짜 찐덕찐덕하고 주르르 또 흐르고 액체괴물을 먹는 듯한 그런 식감입니다. 먹어보진 않았지만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만화에 나오는 것들이나 만화 영화에 나오는 먹어보고 싶은 음식들 있으면 밑에 댓글로 달아주세요. 직접 해드릴게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주에 봐요. 안녕.